2022년 겨울, 무려 13년 만에 제임스 카메론의 아바타 2편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2009년 개봉했던 아바타 1편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영화 흥행 순위 2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엄청난 작품이죠. 아바타의 이야기는 외계 종족 나비족이 사는 판도라 행성을 무대로 펼쳐집니다. 이곳에는 아주 거대한 생명의 나무 홈트리가 등장합니다. 판도라 행성의 모든 생명체들이 이 나무를 통해 생명력을 얻고 교감을 합니다. 판도라 행성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기원이 되는 나무인 셈인 거죠. 이처럼 오랫동안 나무는 생명의 기원과 진화를 의미하는 상징으로 등장하곤 했습니다. 어둠 속 깊게 박힌 나무의 뿌리는 미지로 남아있는 생명의 기원을,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나뭇가지는 다양한 생물종으로 창발하는 생명의 진화를 연상시킵니다. 고대부터 다양한 종교와 신화 속에서 생명의 탄생과 진화의 순간은 나무의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성경에 등장하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 나무 두 그루를 심었는데 그중 하나가 생명의 나무, 다른 하나가 선악과였던 거죠. 토르와 오딘의 세상인 북유럽 신화에서도 생명의 나무 위그드라실이 등장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고 최고신 오딘이 직접 심은 나무로 우주를 지탱하는 거대한 물풀의 나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창세기 우파니샤드에서는 우주 자체를 하늘에 뿌리를 두고 거꾸로 서 있는 나무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위의 세상은 이 거꾸로 뒤집힌 나무의 가지로 덮여 있다고 이야기하죠. 생명의 나무에 대한 묘사는 우리나라 신화에도 있습니다. 바로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신단수죠. 신단수란 말 그대로 신의 제단에 있는 나무란 뜻입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환웅이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인간을 다스렸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신단수 아래에서 웅녀가 기도를 하고 환웅과 혼인을 해서 단군을 낳았다고 하죠. 하지만 생명의 나무는 단순히 고대 신화 속에서만 등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현대 진화론은 바로 생명의 나무를 통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종이 진화해온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나무 줄기와 가지의 모습을 통해 여러 종들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를 보여주죠. 생물 전체의 족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통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생명의 나무는 보통 찰스 다윈이 처음 도입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다윈 이전부터 계통수라는 개념은 있었습니다. 기린의 긴 목을 통해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퇴화한다고 주장했던 학설. 용불용설로 유명한 프랑스 생물학자 라마르크도 1809년 동물철학이란 책에서 계통수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동물이 벌레에서 출발해 포유류까지 단계별로 발전한다고 묘사했습니다. 사실 한 단계씩 동물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해 나간다는 점에서 생명의 나무라기보다는 생명의 사다리에 더 가까웠죠. 미국의 지질학자 에드워드 히치콕은 1840년 더욱 나무와 비슷한 모습의 계통수를 발표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그는 식물과 동물을 따로 구분해서 두 가지 계통수를 표현했죠. 그림 속 두 그루의 나무 위에 씌워진 왕관은 각 계통수에서 가장 많이 진화한 생물을 표현합니다. 식물에서는 종려나무가, 동물에서는 인간이 각각 왕관을 차지하고 있네요. 다윈도 종의 기원을 통해 생명의 나무를 발표하기 전 이미 자신의 노트에 생명의 나무 초기 버전에 대한 메모를 남겨놓았습니다. 이것은 비그로 항해를 마친 직후 1837년 다윈이 남긴 그림입니다. 다윈이 그린 생명의 나무가 더 특별한 이유는 바로 현대적인 진화론의 개념을 바탕으로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다윈 이전의 진화론에서 생명의 나무는 하등한 생명체가 시간이 흐르며 점차 더 발전된 고등한 생명체로 발전되어 간다는 사다리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사다리 모형에 따르면 원숭이도 결국 시간이 흘러 언젠가 인간이 될 수 있게 되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진화하면 떠올리는 가장 대표적인 5개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다윈이 이야기한 진화론에서 원숭이는 절대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인간과 원숭이는 오래전 서로 다른 나뭇가지로 갈라져 따로 진화된 결과이기 때문이죠. 다윈은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종이라면 모두 우열의 차이 없이 각자가 살아온 진화 갈래의 끝, 진화의 최정점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장대익 교수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화 패턴에 대한 이해가 나무 모형으로 변화됨으로써 현 시점에서 최고로 잘 적응한 종이 인간이라고 했던 오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다윈 이후 가장 유명한 생명의 나무는 19세기 독일의 생물학자 에른스트 헤켈의 그림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개통수 그림들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나무와 가장 비슷하군요. 헤켈의 그림은 SF 영화의 걸작 공각기동대에서도 잠깐 등장합니다. 지구 생명의 진화 과정을 표현하는 생명의 나무 개통수는 이후 현대 생물학과 함께 더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왔습니다. 생명의 진화를 이야기하는 생명의 나무 자체가 놀라운 속도로 진화한 것이죠. 그중 하나가 2021년 과학자들이 발표한 프랙탈 생명의 나무입니다. 기존의 생명의 나무는 지금까지 지구에 존재했던 모든 생명종을 한 그루의 나무 안에 전부 표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더 큰 구조 안에 똑같은 작은 구조가 무한하게 반복되는 프랙탈 기하학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죠. 마치 계속 반복해서 구글 지도를 확대하는 것처럼 생명의 나무를 구석구석 쭉 들여다보면 무수하게 이어지는 더 작은 나뭇가지들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원줌 생명의 나무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여러분도 직접 그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프랙탈 생명의 나무 한 줄기 안에 포유류 동물 5020종을 표현한 겁니다. 줄기의 작은 부분을 더 크게 확대해보면 그 안에 숨어있던 더 작은 세부 구조가 차례대로 드러나는군요. 이 그림에서 색깔은 각 동물종의 멸종 위험 정도를 보여줍니다. 빨간색일수록 멸종 위기종이란 뜻이죠. 그림의 아래쪽을 확대해보면 전부 빨갛게 색칠된 것들 사이에 딱 하나 호모 사피엔스만이 초록색을 띠고 있습니다. 인류를 빼고 인류와 가까운 대부분의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보여주죠. 2015년 듀크 대학과 미시건 대학 등 11개 연구기관의 연구진은 새로운 생명의 나무, 열린 생명의 나무를 발표했습니다. 230만의 생물종 정보를 하나의 개통수에 담으려는 시도였죠. 이름에 들어간 열린이라는 의미는 이 나무가 당연히 완성형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종이 추가되며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19세기 생물학자들이 그렸던 개통수, 생명의 나무와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는 생명의 나무를 더 이상 나무라고 부르기 어려운 모습이 되어가고 있네요. 이후 2016년에는 보다 정밀한 DNA 분석을 통해 생명체 진화 과정을 새롭게 정리한 생명의 나무가 발표되었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생명체, 박테리아가 바로 지구의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한편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유전자가 단순히 부모에서 자식으로 수직적으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세대 사이에서도 수평적인 전달이 가능하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미국의 생물학자 린 마굴리스의 세포내 공생설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는 고세균과 박테리아가 서로 몸을 섞는 과정에서 보다 복잡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과정을 유전자 수평이동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폭격기가 공중에서 급유기를 통해 연료를 공급받는 것처럼 박테리아도 긴 파이프와 같은 부분을 통해 다른 생명체와 유전자를 주고받는다는 거죠. 이에 따르면 이 지구상에는 생명의 기원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직계 단일 혈통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초기 지구에 살던 모든 미생물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공통조상이 됩니다. 이 사실을 반영해 새롭게 생명의 나무를 그려보면 이 그림처럼 다수의 수평선으로 연결된 맹그로브 나무와 같은 모습이 그려집니다. 생명의 나무, 개통수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렬하고 감동적인 메시지는 바로 지구상 모든 생명이 단 하나의 공통조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진정한 의미에서 한 가족인 거죠. 그래서일까요? 지금까지도 생명의 나무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상징주의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가 그린 생명의 나무입니다. 그림 속 오른쪽에 남녀 한 쌍이 포옹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어쩌면 클림트는 생명의 포옹이야말로 지구상 모든 생명의 원천이라는 아름다운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2011년 영화 The Tree of Life도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체험을 선사합니다. 한 남성의 어린 시절 기억을 통해서 우주와 생명의 기원, 그리고 그 의미를 탐구한 아주 실험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생명의 나무는 이 세상과 생명의 기원을 탐구해온 인류의 역사와 함께 자라왔습니다. 먼 과거 고대인들의 신화와 종교에서 싹이 텄고 다윈에 의해 진화론의 중요한 상징적 원형으로서 줄기가 뻗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생물학의 발견과 함께 더욱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피워내며 여전히 새로운 영감의 원천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